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매거진입니다. 올해 초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전환법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전환법 시행이 유예됐는데요. 그 유예 기간이 끝나갑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단체들이 전환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환법 개정 대책위원회 등 소상공인 관련 9개 단체 회원들이 지난 5일 여의도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전환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정치권에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기업과 중기업들이나 적용할 수 있는 KC 인증을 모든 생활용품에도 다 받으라는 전환법은 가내 수공업 형태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간 소상공인연합회는 합리적인 전환법 개정을 위하여 소비자 단체와 학계, 관련 업계를 포괄해서 많은 토론회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그 결과물인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많은 분들과 소상공인들의 힘이 그 마중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을 위한 첫걸음을 이제 내디딘 것입니다. 이제는 반드시 연내에 조속히 나머지 입법 절차를 거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게 기대하는 바이며 소상공인들의 생존의 염원을 이루어지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시행유예 기간 만료를 앞둔 소상공인들이 저마다의 절박한 현실을 말하며 연내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저희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주로 1인 창업의 청년, 그리고 여성 작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에 주기적으로 계속 새로운 디자인들을 만드는 작가들에겐 다품종 전환법이 큰 걸림돌이 되었고, 이젠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이 안 그래도 힘든 세상에 전환법은 저희 작가들을 범법자로 만들었고, 항상 불안 속에서 일을 해야 했으며 올해를 더욱 살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KC 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도록 쇼핑몰이 막혀버렸으며, 작가들이 주로 활동하는 플리마켓 행사에서는 신고 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작가분들도 버틸 수 없어서 상당수 일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그만두었고, 디자이너로서 창업하고 좋아하는 걸 만들며 살아가고 싶다는 분들도 꿈을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전환법 개정이 제대로 되어 실질적인 소비자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처럼 불안해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그게 나라가 하는 일이고 국회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전환법을 올해 꼭 개정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노력 부탁드립니다. 법의 집행기관이 단속에만 돌입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모두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국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국민과 국가를 위한 치열하고 건설적인 다툼 속에서도 부디 전환법과 같은 민생법안은 여야가 함께 손잡고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700만 소상공인들과 관련 업계 종사들과 젊은 핸드메이드 작가들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는 국회 각 당과 산자중개위원장에게 전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했습니다.